그러면 촉매 그세 가지 원소를 촉매 변환기 뭘로 변환시키냐는 거죠. 알루미나라고 하는 뼈대에 백금, 로듐, 팔라듐을 첨가시켜서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. 자, 산화 반응이란 이 원소에다가 뭘 집어넣는다? 산소를 더 집어넣는 반응입니다. 그러면 CO에다가 산소를 더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요? CO2가 되겠지. 그 다음에 H에다가 산소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? H2O 만들 수 있거든요. 여기 산소 집어넣으면 CO2 또 만들 수 있겠지.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? 산소를 떼내야 되지. 환원 반응. 떼내면 이거 뭐가 되는데? 질소가 된다고요. 그래서 세 가지 유해한 물질 CO, HC, NOx를 뭐? 이산화탄소, 물, 그 다음에 질소, 공기 중에 나왔을 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물질로 바꿔주는 그 일련의 장치를 뭐라고 한다? 촉매 변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알루미늄 뼈대에 백금, 로듐, 팔라듐을 씁니다. 백금, 로듐, 팔라듐. 그래서 그 세 가지 물질을 써서 정화시키는 장치를 이야기한다.